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이규혁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 7조 경기입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핌 쉘퍼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코스의 우리나라 이규혁 선수예요. 네, 이규혁 선수는 뭐 500m도 잘하지만 또 1000m도 잘하는 예. 유일한 선수죠. 200m, 1000m에서 200m가 아주 세계 제일 빠른 그런 네. 선수입니다. 뭐 이규혁 선수 하면 경험도 많고요. 네. 자, 2007, 2008, 2010, 2011 월드 스프린트 스피드 스케이팅 챔피언 전 세계 4명 중에 1명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4명 중에 1명이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이규혁 선수, 이규혁 바깥쪽.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고 스타트를 했는데요. 예. 자, 200m 통과하겠습니다. 아, 200m를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먼저 통과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규혁 힘있게 치고 나가네요. 자, 지금부터는 자, 상대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16초 559. 200m는 4위의 기록. 자, 속도 왔습니다. 자, 편안한 스케이트 해줘야죠. 자, 옆으로도, 옆으로 킥을 해줘야 됩니다. 이규혁 선수. 이규혁이 이제 안쪽 코스로 나갔을 때 있습니다. 무섭게 나가줘야죠. 자, 쉬면 안 됩니다. 코너에서. 자, 코너 돌아왔습니다. 이규혁 선수. 자, 이규혁 선수 지금부터 킥을 더 강하게 하면서 동작을 예. 더 크게 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25초 5. 42초 1.1을 기록하고 있는 600m 기록. 괜찮습니다. 이규혁 선수. 마지막까지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기록이 꾸준히 좀 가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규혁 선수 옆으로 동작을 크게 해줘야 돼요. 예. 자, 500m, 1000m가 주 선수가 이규혁. 지금 무작위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체가 약간 들렸었는데 이규혁 선수 바깥쪽 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 먼저 나오고 예. 이규혁 선수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이규혁이 자, 마지막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쉘퍼가 1분 09초 6위, 3위의 기록. 이규혁 선수는 1분 10초 때 1분 10초 09를 기록하면서 12위의 기록으로 통과합니다. 네, 이규혁 선수가 좋은 1000m 좋은 기량을 냈을 때는 1초 첫 바퀴와 두 번째 바퀴 한 1초 7, 8 정도의 그런 예. 차이로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2초가 좀 넘은 그런 차이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600m 때까지는 아주 좋은